Times. 골트 NJS 오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연 살펴봤었는데 사연 높은 점수를 받았죠. 79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과연 80을 넘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첫 등장이었지만 사운드 뭐 26, 27 무난하게 받았는데 CUD가 워낙에 높았죠. 맞아요.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이 다 너무너무 좋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에는 80점 가까이 점수가 나오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엘릭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와 콜트의 협업에 대한 그 스토리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사연 먼저 보고 오시면은 네. 5현 비교해서 리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5현의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만원이에요. 16만원이 더 높아졌습니다. 가격 차이 많이 안 나죠? 많이 안 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도 가성비를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 그렇죠. 이번 시간에도 뭐 가성비 뭐 큰 차이가 안 날 만큼 이미 가격과 이 스펙이 딱 봤을 때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격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20cm, 무게는 4.11kg, 두께는 41 플러스 2mm입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8이고요. 바디에는 엘더, 4개는 하드메이플 3피스 사용이 되어 있고 저쪽에 이제 그 힐리스 스펙이 적용이 되어서 하이프렛 연주가 굉장히 용이하고 6볼트로 넥 접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힙샷의 울트라라이트 사용이 되어 있고 4 플러스 1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너트는 본넛의 48mm 너비, 지판은 하드메이플,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90mm, 프렛은 24프렛인데 제로프렛이 있는 옵션입니다. 픽업은 보이스드톤 VTB ST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저 다섯 개의 픽업 조작부는 지난 시간에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지만 그나마 5현에 있으니까 조금 덜 부담스러운 느낌? 가운데가 넓으니까 저게 조금 더 밸런스가 맞는 어쨌든 부담스럽긴 한데 4현에 있는 것보단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한 시간 봐서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런가? 전 익숙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블렌더, 3 EQ인데 험싱, 저기 패시브 액티브 전환이 가능하고요. 미들에서는 미들 로우와 미들 하이를 구분해서 올리고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바톨린이 엘릭 NJS 스페셜 프리앰프고요. NJS의 뜻은 뉴 재즈 스탠다드입니다. 브릿지는 메탈크래프트 M5 사용이 되어 있어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액티브 상태에서 패시브 먼저 들어볼까 봐요. 네, 패시브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오연입니다. 오, 패시브 피지컬이 좋네요. 예, 좋을 것 같은데. 와. 오. 밸런스 좋고요. 패시브고요.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이대로 액티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대로 이제 뒤에 픽업 그대로 액티브로 가면 볼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픽업 두 개, EQ는 중립입니다. 이게 진짜 지난 시간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볼륨 차이가 이게 액티브예요. 네, 그렇습니다. 액티브나 패시브나 출력에는 뭐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게 말하면 밸런스가 아주 좋고 볼륨 밸런스가 좋은 거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액티브에서 좀 팍 튀어나오는 맛이 좀 덜하긴 하네요.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힘 그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픽업 두 개에서 하이 미드를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그리고 뭐 부담스러운 거 없죠. 네. 이 정도고 이제 이대로 내려서 로우 미드. 오. 사운드가 미드 그 사현에 비해서 정리가 좀 한 단계 더 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대로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역시 하이쪽 표현력 좋아요. 좋은데? 점수. 네, 밸런스. 좋아요. 오현 좋은데. 오현 사연 간의 유기적인 그런 연결되는 느낌이 아주 좋네요. 너무 좋은데. 뭐 인토네이션은 기본이고요. 와. 전혀 거슬리는 음들이 없네요. 야. 잘 들어왔습니다. 드라이브 한번 그냥 괜히 한번 들어볼까요? 불길 너무 많이 난다. 네, 와. 잘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재밌습니다. 발라드 가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사연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사연은 그 액티브에서 툭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현은 액티브랑 패시브가 좀 동일선상에 있는 밸런스였고 전반적으로 좀 더 한 단계 정리정돈이 된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에게 매력이 될지 아쉬운 포인트가 될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점수를 그렇죠. 네. 거의 약간 그냥 액티브 패시브 전환되는 게 볼륨이 툭툭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톤이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지금 좀 넘어갔어요 일로. 아 그래요? 또 알겠습니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역시 오연 엘리트. 역시 오연 엘리트.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 콜트 합쳐서 엘리트 베이스라고 줬는데 역시 오연 엘리트.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요 앞에 2인 문양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 편한 베이스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이 좋은 베이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한번 드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결국 올랐습니다. 네, 승태씨 사운드 27,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80점. 딱 80을 넘겼습니다. 승채씨나 저나 딴 거는 그대로고요. CUD는 그대로 사운드만 하나씩 올랐습니다. 역시 우리는 같은 셋업이면은 오현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요럴 확률이 조금 예상은 좀 됐었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80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NJS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콜트의 워낙에 좋은 가성비에 또 엘릭이라는 또 좋은 베이스 좋은 브랜드의 노하우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결국엔 또 좋은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괜히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가성비 좋은 엘리트 베이스. 엘리콜트, 엘리트 베이스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헤드리스 베이스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바네즈의 EHB-1000. 네. 네, 다음 시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